모닝! 한 주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지난주 같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좀 아쉬운 시간이었죠. 예전 옛날과 같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 절대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번 한 주를 또 한번 함께 바라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등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결심을 우리가 항상 확실하게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지만 주님께서 한 주를 또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으니 또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여기에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여기 11절과 12절. 시편 30편 11절과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슬픔이 과거형이 되어 나에게 이제 춤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시편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5절을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해 봅시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저녁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밤새도록 이 눈물의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으면은 아침에는 기쁨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쁨이 아니라 더 슬픈, 더 깊은 슬픔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여기에 노염이라는 것이 잠깐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노염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는데 그 진노는 어떤 진노였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십자가의 진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 대신하여 감당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면은 이 구절이 예수님에게 해당되지만 더 해당된다는 것, 지나치게 해당되는 것. 주님께서 완전한 노염과 완전한 눈물을 우리 대신하여 감당하신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이 위로도 예수님에게 해당됩니다. 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 아버지를 순종하는 기쁨,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위하여 담대히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고통의 그 순간적인 고통을 인정하고 감당하여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밤보다 조금 더 오래간 그 눈물의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태양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해당됩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이 COVID-19,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염이라고 그러면 노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것 오래 가봤자 몇십 년밖에 가지 않는 우리의 고통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더 순간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나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순간적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기억할 것이고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물어봤지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문제적인 가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캄캄한 밤을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지옥을 우리 대신하여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눈물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이미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입고 기쁨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바치십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 지금 눈물의 밤을 지내고 있는 감사드리기 어려워하는 나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 캄캄한 밤 가운데에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향기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찬양과 감사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